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네네. 보면 정말 네. 그 수학 강국이다. 세계 수학 경시대를 다 휩쓴다. 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알고 네. 있는데,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 중에는 상당수가 또 수포자도 많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네. 그 한 10년 동안 세계 수학 경시대회에서 1, 2, 3등을 차지하는 한국인들, 한국 학생들이 네. 거의 1, 2, 3위를 휩쓸다시피 그러니까요.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도 네. 이 수학에 있어서 효용 또는 만족도 또는 수학 공부에 있어서 필요성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라는 그런 보도를 우리가 자주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행복지수가 낮은 거야. 네네. 공부지수 이런 건데 하여튼 수학은 공부를 하다가 또 성적이 안 나오면 뭐 가장 빠르게 포기를 해야만 하는 과목인지 네. 아니면 수포자를 탈출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실제로 네. 우리 또 작가팀이 학생들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정말 이거는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수학 전문가 네. 모셨으니까 그 질문을 토대로 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궁금증인데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발표가 났거든요. 네. 출제 네. 범위 이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1 되는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수능이 1년, 수능 정책이 1년 유예되면서 뭐 교과서는 새 교과서로 공부하고 수능은 과거 시스템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출제 범위에 대해서 좀 초미 관심사였거든요. 이게 발표가 됐는데 두드러진 특징이 이제 수학 과형, 이과 학생들이 하는 수학 과형에서 기하가 제외가 됐어요. 네. 그리고 문과 학생들이 하는 수학 나형에서는 삼각함수가 또 추가됐어요.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은데 이거 뭐 보도 딱 보고 안 되겠다 나는 뭐 이런 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심지어 제 지인의 아들은 엄마 나 이제 체대로 갈게요. 뭐 이렇게 뭐 고백을 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